아하. 저쪽에 뭐 촬영 하나 보네요. 문경세대에 왔습니다. 아침부터 바람이 엄청 세고 굉장히 추워요.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이제 한겨울 같아요, 진짜. 문경세제 가장 높고 험한 고개래요. 저 앞에 미로공원이 있어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설인지 눈인지 그 나무 데크에 하얗게 쌓여 있어요. 미로공원. 슈퍼그래픽도 있고요. 말도 있고. 도자기 미로래는데 막아놨네요. 가도 되나? 강 따라서 나무 데크 따라가고 있습니다. 촬영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까보다는 조금 따뜻해졌어요. 세트장에 왔고요. 요금은 2,000원.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꽤 많이 찍었어요. 최근에 찍은 게 남한산성, 오늘은 간택이라는 걸 촬영을 한다는데요.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광화문이라고 합니다. 여기 뭐 촬영하려고 차들 많이 와 있네요. 아하. 저쪽에 뭐 촬영하나 보네요. 소원 연못이라네요. 동전 넣는 데가 여기 있어요. 너무 가깝잖아? 멀리서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건강하게, 모두 건강하게. 좀더 멀리서 도전.
역시나 힘들어요. 이쪽으로 가면 일찜에 산채가 있다고 합니다. 의적 일찜에 산채. 이쪽에 자작나무 숲도 있고요. 성황당이라고 하네요. 저쪽에 초가집들이 많이 보입니다. 또 관리가 좀잘된 편인 것 같죠? 나무 벽이 좀 허물어졌네요.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까지만 돌고 나가고 있습니다.